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는데 저기 바로 옆에 배들이 그냥 잔뜩 있고요. 바로 옆에는 수협 어판장이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옆에 그냥 걸어가서 그냥 장어 가지고 그냥 생선 가지고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반찬 만들고 그냥 이거 국 끓이고 그냥 요리 만들어서 그냥 손님들한테 준다. 그냥 그런 집. 기운 쭉쭉 빠지는 분들에게 처방해드립니다. 단백질 가득한 풍장어가 기운을 꽉꽉 채워준다고요. 장어 구이라고 지금 메뉴판에는 돼 있는데요. 이 근처에는 장어 구이를 이렇게 한 번 딱 튀깁니다. 맛깔난 그 양념으로 매콤달콤한 달달한 그런 양념으로 위에 싹 한번 뿌려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냥 밥도둑이야. 그냥 밥도둑. 흰쌀밥 위에 풍장어 올리고 파채까지 올려줘야 완성. 올라간다 올라간다 체력이 올라간다. 야, 이 근처에는 이 메뉴를 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이 메뉴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한 번도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괜찮다. 자 선생님 너무 고맙다. 먹음직스러운 쌈 빼놓고 가면 섭섭합니다. 정말 장어 요리는 되진 않네. 구이를 먹었으니 이제 탕을 먹을 차례. 자 준비하시고 드세요. 탕탕탕. 우와, 와 붕장어 듬뿍. 자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 밥을 말아야지. 야, 굉장히 이게 연하니까 이게 뼈 걱정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탄수화물의 민족 일어나라. 역시 국물에는 밥이죠. 말 시키지 마. 큰 바다 앞을 다녀왔으니 초록초록 수로 가볼까요?